네, 요즘 우리나라 프로야구 열기가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올해 야구 이 프로야구를 시작한 이후 그 관중이 이제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이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젊었을 때 1980년대에는 고교 야구가 제일 그때 열기가 있었어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명수로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건데요. 오늘 김경룡 한수 집사님 여기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역전의 명수 아십니까? 어디에요? 예, 군산 상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군산 상고가 역전의 명수라 아주 유명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한참 뒤지고 있다가 9회 말에 거의 가지고 승부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봉황기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이제 군산 상고를 역전의 명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보다 더 극적인 역전의 스토리가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나면서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한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제 거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 가운데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왕궁 궁궐의 문지기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하만이라는 아주 교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만이 궁궐에 입고라고 퇴근하면 모든 그런 신하들과 그런 궁궐 문지기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절을 하지 않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왕 아말렉 자손의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입고라고 퇴근하면서 딱 한 사람 자기를 봐도 엎드려 전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때문에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 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아 그가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그 한 놈만 그냥 족치면 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을 다 이번 기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을 다 진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하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가져가서 왕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만이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온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조서가 공포가 됩니다.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12월 13일 날 그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이제 그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읽은 이 모르드게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자신은 물론이고 온 제국 안에 있는 자기 동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때 왕비가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텐데 에스더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하만이 이런 조서를 써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빨리 이 조서를 취소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만약에 왕의 허락이 없이 어전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날의 법인데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네 목숨 살고자 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스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에 단호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내 신녀로 더불어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어전에 나갈 것이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에스가 그 신녀들로 더불어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름이 없을 때 어전에 나가면은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왕의 오라는 그런 이런 소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어전에 나가게 됩니다. 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이제 자기의 잔치에 오도록 지금 초청을 해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나가서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어땠든 하만이 온 유대인을 멸하려고 세워놨던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을 멸하려고 한 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장대위에 달라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고가 50규비 되는 그런 장대를 세우는데 그 위에 하만이 그 장대위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문익이었던 이 모르드개가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 에스더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복권을 살 때 어떻게 로또에 복권 당첨되면 인생이 역전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복권을 삽니다. 또 어떤 분은 경마장에 가서 또 어떤 분은 빠친코라고 하는 도박장에 가서 1억 천금의 꿈을 꾸면서 이제 거기에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코인에 주식에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인생 역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한번 우리 할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모르드개 운명과 그 상황과 신분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리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의 그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수 있으십니다. 실패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행한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축복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비천한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운명을 그분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르드개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신분과 운명이 여러분 역전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가지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해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의인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축복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신분은 비천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런 어떤 그 낯설고 물설은 그런 이방 땅에서 정말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의 후손인 비천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비천한 신분에서 그 존귀한 신분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힘으로 이런 인생 역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실패했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어도 이것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충남 예산에 꽃같이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17살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더 어린 나이에도 가기도 했는데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자식도 없는데 죽어가지고 19살에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고 나이가 아깝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지만 19살 과부는 얼마나 힘들었든지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렇게 마음을 잡고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머리를 아주 긴 머리를 사정없이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대로 앉아있을 수 없는 내 기관 운명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서방님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시댁에 더 이상 머물 수도 없고 남편 죽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완행열차에 몸을 싣고 낯설고 물서로 이제 이 한양 땅으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닥치는 대로 하여튼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시키고 소개해 주면 또 거기 가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굉장히 부유한 집에 가정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의 일을 이제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주인이 이제 이 과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소원이 있냐고. 내가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보라고 이제. 아, 너무 이제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제 이 과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야간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좀 저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인이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저도 주인님 따라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주인이 너무 이제 홍쾌하게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숙명학교 여학교에 이제 야간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주인을 따라서 교회 가서 매주 빠지지 않고 이제 열심히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주인의 그런 배려로 학교를 가게 되었으니까 아주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또 주인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정일도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서 그 학교에서 최우수 이제 장학생으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2살이던 그때가 1913년인데 숙명여고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로 몇 년이 지나서 26살 때 학교에서 일본에 유학을 보낼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이제 여자가 이 사람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보내주는 그런 돈으로 도쿄 여자사범대학에 가서 4년 동안 유학을 하고 이제 1921년도에 귀국을 해서 숙명여자 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조선총독부에 나중에는 장학사가 되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는 숙명여자전문대학으로 이게 승격이 됐는데 그때 학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 1955년도에 숙명여자대학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숙명여자대학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이거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 17살에 시집을 가서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제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찬 이 여인이 무작정 상경한 서울에서 주인의 배려로 학교를 가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에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숙명여대 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인 임숙재 씨라는 분의 그런 역전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 있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모압 땅으로 이민 온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친정으로 가라는데 그 시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 보아스라는 그런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비천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슬픔 속에 살던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남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도 환경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그런 운명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아멘.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보니까 역전의 그런 어떤 인생이 역전됐던 그런 스토리로 성경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저 밑바닥 인생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간 그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 여러분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됐습니까? 네, 거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주인마저도 안 믿는 보디발마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 가정에 이제 총무가 됐는데요 복덩어리가 굴려왔어. 아 그래서 이제 가정에 총무를 시켜놨더니 요셉을 인하여 모든 그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렸다. 근데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젊은 요셉을 막 성적으로 유혹하며 뿌리쳤더니 아,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감옥에 보내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또 그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의 옥중 재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또 여기서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갔는데도 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그렇게 굉장히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 어떤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섭리가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네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르드게 이방인이요 성전의 문지기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도 환경도 신분도 인생도 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라겠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죠. 무엇으로 근데 동행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가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보좌에,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생 역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면 인생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만사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모르드게 온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르드게는 장대 위에서 이제 매어 달리게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든 걸 탈취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혔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나를 이런 어떤 죽음의 자리에서, 이런 어떤 우리 민족이 파멸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기도하라겠죠. 그래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람을 보내면 당신은 가서 이 그때 페르시아 지역의 수도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래.
나도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내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가면 죽는데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지금 상황도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그런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어떤 불행한 인생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이제 적과 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에서 누굴 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됐어요. 예,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나왔기 때문에 무슨 변변한 무기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그때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탁 이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산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좋은 무기 훈련된 군대를 가진 아말렉한테 이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당하고 막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그 막 패배하고 뒤로 물러가고 쫓기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갑자기 어떤 힘이 나왔는지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또 손을 들고 기도한 힘이 드니까 또 힘이 내려오니까 또 전세가 불리해져 바뀌어가지고 또 뭐 어려울 땐 다시 힘을 내서 또 올려서 기도했더니 또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제 아론과 우리 안 되겠다. 아,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이 손이 모세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고 양쪽에 모세를 돌을 갖다 앉히고 양쪽에 손을 잡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리하던 전세가 뭘 할 때 역전되었어요?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여러분의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우리 운명도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기도하면은 정말 내 인생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역전시켜 주시리라.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 번에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전시키십니다.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없어.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좋은 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지원군이 왔습니까? 어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그런 병기가 있었습니까? 전술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합지졸이 오늘날로 말하면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무기도 없는, 전술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도우시니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내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정말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잘 배우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하고 어떤 부딪혀서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을 때 나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전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합니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그런 특권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내 힘으로 내 인생 역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네, 내일 새벽 기도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신지 제가 딱 이거 보면은요,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막 설교하냐 하나님이 딱 있잖아요.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때 새벽기도 특별 총진군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가들이 이제 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돼서 3년 만에.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랑 이제 제가 김포에 있는 어디 군포 어디 교회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 딱 하면은요 이게 딱 이게 스티커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했고 이렇게 시편 46절 하면요 21일이 딱 돼. 그래가지고 도표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요세, 이태호, 홍문영, 뭐 여기 김경룡 이름을 쫙 다 썼어요. 이제 교인들 다 이름을 써놨어. 그리고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우리 셀리들 구역장들에게는 다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면 전부 다 새벽에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도록 해라고 이제 딱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성도가 그때 한 100명 정도 됐는데 거의 100명이 다 나온 거예요, 진짜. 와. 근데 서울이나 이런 경기도에서는요, 100명 정도 되면은요, 120명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다른 교인들도 온다 하더라고. 근데 아, 우리가 진짜 그럴까 했는데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라는 도에 빠져버려. 그러면 있잖아. 하나님이 우시리라 이렇게 돼. 하나님이 도우시라 이래야 되는데 도자 날 때는 딱 안 나와. 그래갖고 우시리라 나오니까 있잖아요. 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21일 동안 다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한번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뭐 그 특별한 저기를 이제 두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죠. 근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시편 46편 5절에 그렇죠. 새벽에 도우시니라. 다 언제 도우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딱 준 거는요 거기밖에 없어요. 새벽에 도우신다, 뭐 밤중에 도우시리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새벽에 도우시니라. 한번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근데 간절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그 밑에 일 해가지고 새벽이에요. 새벽이 하고 간절이가 있잖아요. 동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있잖아요.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을 하면 너 새벽에 좀 나와라. 새벽에 가지 진짜 잠을 깨우고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새벽 기도 3년 이상 다니면은 막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이제 그 3년 이상 하면은요. 그 기도가 쌓여 가지고 축복의 역사가 막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다고요. 이게 처음에 새벽 기도 나가서 했는데 왜 하나님 뭐 금방 응답 안 해 주시네. 그런데 아니에요. 서울에 이제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근데 거기는 대부분 교회가 오면은 집값이 떨어져. 근데 그때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가려고 교회 가까이 다 이사를 와서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봐보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는 새벽 기도 다닌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많더래. 그리고 이제 건강해져. 더 감기도 안 걸리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도 어떻게, 이게 물이 그러잖아요. 부으면은 이게 가득 차야 넘치죠? 우리가 그걸 기도의 인계점이라고 하는데, 인계점이 넘치면요. 그때부터는 채우기가 힘들지, 그때부터는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어떤 삶이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된 능으로 된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막 많이 두들겨 맞았고 온 몸이 피투성이 같았어. 근데 기절에 딱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목에는 발과 목에는 착고가 채있고 몸에는 오랏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 갑자기 옥터가 오늘날은 교도소가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착고가 벗겨지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 그러니까 간수장, 오늘날 교도소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달려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아니, 막 개패듯이 패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던 이 간수장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이건 받아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진짜 제가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거두어 가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차라리 성령이 없다면은 이제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성령을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놀라운 일을 해.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내 사역에도 삶에도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슬픔이 성령은 1학년에게 기쁨이로 바뀌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얼른 마치도록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 원망하게, 불평해, 낙심해. 그러나 절대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을 넣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멋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역전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한데 이게 뭡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기도한데도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여러분 그게 변하지 않아. 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고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절대 긍정,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 입술로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모든 그런 상황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역전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또 모든 인생과 운명이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길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르드개에게 일어났던 인생 역전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